계속해서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22만 2천 시민의 대변자이신 홍표 인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용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신 홍표 의장님을 연담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선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인데도 코로나 종국으로 시끄러운 이 시국에 이렇게 소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김용진 후보는 장원 나래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자주 선거한 장본인입니다. 기호 1번 김용진 후보는 이천으로 태어난 토백이입니다. 30회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또한 대학교에서는 숭명관대학교 KBI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33년 동안 국가정부에서 요직에서 근무를 한 실력가입니다.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는 그동안 33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동료 직원들에게는 어질고 착한 사람, 그리고 윗분들에게는 추진력이 대단하고 예산 전문가로 행정단인가로 인정을 받아 기획재정부 이창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용진 후보는 기획품 재정부 차관을 하면서 성남과 이천에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천 의료원을 예산 지원을 김용진 후보가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뭐 국회의원은 본인이 했다고 의정 보고서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네, 김용진 후보는 기획예산부 이 창안을 하면서 이천의 요소요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1997년도 IMF로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로 대기업이 조산되었을 때 김용진 차관은 행정고시 패스한 행정의 전문 달인가로서 IMF를 이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스스로 극복을 해내신 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으로 일본 아베 정권에 1억 원 배상 판결을 했을 때 바가노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를 경제 보복을 하고 대기업의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김용진 후보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면서 대기업에 대한 자체 개발 기술을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살린 분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김용진 후보가 국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용진 후보는 경제 전문가, 예산 전문가의 달인입니다. 500조 원의 예산을 전국에 배치를 하면서 그 예산을 국간지기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재래시장 소상공인 여러분, 문화의 오거리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김용진 후보는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올라가면 이천시의 요소요새 발전하시고 균형 발전할 것이며, 재래시장 여기에는 주차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엄태준 시장과 함께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의 오리 소상인들이 필요한 농협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서 했고, 국가의 예산을 끌어들여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장관, 이현욱 의원, 김태년 삼선위원, 그리고 도당의 김경엽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김영진 후보의 찬전설을 해주셨고, 위원중 사무총장들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김영진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면 함께 예산결산을 위해서 일하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계신 임정석 비서실장께서 우리 김영진 후보와 손에 손을 잡고 국회에 들어가시면 많은 일을 할 것을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역할을 해서 김영진 후보를 국회에 들어서 큰 일을 하고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우리 위대한 23만 2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임정석 우리 비서실장님이 오신 이 자리에는 우리는 이제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이천시는, 23만 2천 시민은 위대한 이천 시민이 되어서 디데이 하루 남은 4월 15일 날 반드시 김영진 후보를 여의도 국회에 입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영진 후보는 뚝심이십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습니다. 한번 맺은 사람은 영원히 내 사람으로 맺을 것입니다. 호노머니 홀로 오시면서 홀로 일어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후보를 여러분들은 지켜봐 주십시오. 그동안 이끌어온 김영진 후보의 실력,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고 위대한 이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기호 1번 김영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네, 디데이 하루 남은 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천의 터벅이 김영진 후보를 임정석 비서실장까지 의논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예산을 팍팍 들어올 수 있는 김영진 후보를 내일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우리 23만 2천 시민은 꼭 지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2천만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해서 전국 금성노동 위원장이신 김만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김영진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 함께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 김만재입니다. 우리 김영진 후보는 이미 검증된 후보고 능력 있는 후보고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에 과거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수도권 규제 완화하겠다고 이봉관, 유승호, 송석준 이렇게 얘기해왔지만은 규제 완화는커녕 우리 이천 시민에 대한 발전도 한 걸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김영진 후보를 이천에 뿌리낼 수 있었던 것은 장관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천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래통합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영진 후보를 밝혀달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네, 이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족수수료이나 임대료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소상공인들과 함께 많은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향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정권을 교체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5% 입학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고 이천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될 국회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때를 보면 국민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처절하게 싸웠던 20대 국회인 것 같습니다. 국회 제대로 한번 열자 여야가 합의를 해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국회를 집권층에 의해서 보이콧했던 것이 20회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물국회로 20대 국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 자유한국당과 우리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해서 장애 투쟁만 펼쳐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짜증날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이천 시민이 바꿀 수 있는 조례 기회는 내일 우리 김영진 후보를 선택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세월의 아이들을 장사로 보러 가고 있는 정말 막말의 아이콘. 이제 우리 이천 시민들이 말만의 아이콘 미래통합당 우리 시민이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분열 정치가 아닌 소통과 화합을 하는 4.15 총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현명한 사고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진, 우리 이천 시민의 이름으로 내일 당선증을 국회에 보내주시겠습니까? 김영진 세 번 연호하겠습니다. 제가 김영진 하면 짱, 김영진 하면 짱, 김영진 짱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다시 한 번. 김영진 짱! 이렇게. 김영진! 짱! 김영진! 짱! 김영진! 짱! 감사합니다.